우리 엄마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서러움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나? 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너네들 케어했나? 네. 엄마가 참고 사셨어. 맞아요. 여지껏. 그냥 솔직히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네. 어?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내 친정자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네. 네. 그냥 엄마가 많이 참고 사셨대. 근데 내 자식이라도 조금 올바른 길 가고, 내 자식이라도 또내 마음을 좀 위안인 삼아서 그냥 조용히만 잘 커주면 네. 바랄 게 더할 나위 없는데, 엄마가 지금 내 자손 때문에 소갈이 하고 있는 격이라 그러시고, 내 자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가 가슴속에 화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얘가 짜증 아닌 짜증을 그냥 모든 원망을 다 엄마한테 푸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원래 사교성이 좋았었어. 원래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꾸 안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보이기 시작한 지가 3, 4년 전쯤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라 그래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얘가 14살.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이게 극대화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밖에 안 내고, 솔직히 말하면 처먹지도 않고, 미안해. 엄마 마음이 그런가 봐. 처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방구석에서 뭘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얘가 학교를 솔직히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 엄마는. 근데 요즘에 의무하잖아, 학교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다른 꿈이 있어서 차라리 엄마 나 그냥 자퇴하고 나 그냥 검정고시 볼래? 라고 내 꿈이 다른 게 있어 라고 하면 엄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지지라도 해주겠어. 근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다시 짜증나고 다 열받는데 엄마한테 조금 많이 푸념처럼 많이 하나 봐요, 이 친구가. 건드리면 무서워. 지금 시한폭탄에 집에 안고 사는 것 같고 은어른 엄마가 모양이. 덜덜 떨고 있어, 지금. 근데 집 식구들이 지금 몇 식구가 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얘를 잡아주는 이가 없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얘 건드리면 눈깔 돌아, 지금. 얘 학교 안 갔나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지가 마음도 그렇지만 지 몸뚱이도 지금 몸이 많이 아프대, 솔직히. 근데 엄마도 그래. 이 집안에 솔직히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대. 다 몸이 아파. 그 바람이 분 지가 7, 8년 전인지, 어? 원래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한 것도 있었어. 우리 엄마도 신과물이야. 근데 우리 시댁 쪽도 신과물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그 시댁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다 지금은 기독교 근데 바꿨거든요. 엄마는 그게 큰 실수한 거야. 차라리 종교를 갖지 말지. 왜? 어줍지 않게 건드려놓고, 신만 건드려놓고, 신의 벌전으로, 어? 이렇게 방울부채 들고 흔들어야 되는 집안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건드려놨대, 이미. 손을 누가 댔다가 뗐는지. 말씀을 해보셔, 아는 거 있으시면. 저희 작은 고모가 저 어릴 때 이렇게 모셨다가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 때려 부시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결국에는 그, 미쳤어, 미쳤어. 예, 네, 완전히. 돌았어. 왜? 제대로 신을 모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말명 아닌 말명을 모셔다 놓고 있으니 지가 가슴에 화닥증밖에 안 나고, 이 집안은 산신 줄기가 너무 뚜렷해. 산신의 줄기가 너무 뚜렷한 집안이야. 근데 거기에서 그 고모가 신도 잘못 모셨지만, 본인이 그거를 극복해서 가리를 잡고선 잘 갔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모도 아마 신도 잘못 모셨지만, 이성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 그래. 맞지? 원래 좀 화양기가 어른들이 있어. 미친년이라고 화양기가 있다고. 몸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굴리는 것도 있었고, 신을 모셔만 놨지, 무당으로서의 이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막, 그냥 인간의 삶만 그 충족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에서 화가 나고, 화기짝이 나고, 우기짝이 나다 보니까, 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다, 이렇게, 기운적으로, 이 사람 괜찮으면 저 사람 이상하고, 이 사람 또 괜찮으면 또이 사람이 이상하고, 지금 뼈 마디마디를 다 뭉개놔 버려. 온몸이 아프고, 시리고, 근육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 자손나비도 도는 거야. 네. 엄마. 네.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이유를 모르진 않았어. 이제 와서 기독교로 전환하면 뭐하나. 이미 그쪽에서는 신벌이라는 걸 져놓고 무섭다 보니 어? 이쪽이 무서워 이제는 무속이 그러다 보니 교회로 전향하면 뭐해. 그쪽에서 풀릴 수 있는 그 숙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 엄마네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아. 신우들한테 벗겨 죽는데 안 가면은 신우들이 막 뭐라고 해. 근데 엄마는 거기 가놓고 좋은 꼴을 솔직히 못 봤어. 어떨 때는 내가 여기가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그냥 이 집안의 식구들한테 어울려야지만 되니까 어거지로 그쪽에 다니는 건 알겠으나 내가 느꼈을 때는 교회 교자도 꺼내기 싫대 어느 분이. 제가 옛날부터 교회 이름을 저도 넌더리를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이게 내가 무속이니까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네 그 기운 자체에서 교회는 교자라도 꺼내지 말래. 화닥증 이렇게 나. 엄마 이 자손 살리고 싶지? 네. 이 신의 벌 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미쳐서 간 여자 있어, 이 집안에. 들어는 봤어? 못 들어봤어? 아마 고모도 그래서 내 신명을 모셔놨어도 제대로 못 갔을 거야. 어? 고모의 윗세대예요. 그 말명, 그게 말명 바람이야. 말명. 제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신명이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문이 터지지도 못하고 신병으로 죽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 집안에 앞서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자손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지도 가슴으로 짜증이 나. 왠지 알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이게 지 마음도 있고 아닌 마음도 있고 얘가 이걸 중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가 져버린 거야. 얘 이러다가 학교 졸업 그냥 못하고 때려치겠다 소리 나와. 1학기 때도 학교 며칠 안 갔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질병으로 우울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질병으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얘 행동으로도 자꾸 과격해져요 엄마. 얘 무슨 말만 하면 으르렁대. 그리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애가 막 발광을 해 발광을. 이게 엄마가 보기에는 얘가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었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었나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닐 거야. 근데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얘가 그렇게 막 정신병처럼 앓을 만큼의 문제는 딱히 없었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 때문에 아마 아빠가 이번 6월에 돌아가셨는데 한 7년? 6년 넘게를 그냥 누워있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네, 정신은 멀쩡한데 와상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6월 말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빠 때문에 사춘기 들어오면서 얘가 많이 우울해졌어요. 굉장히 밝은 날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짜증내고 저는 근데 아빠도 신벌전이다. 아빠도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 네. 이렇게 너무 눈알만 굴리고 굳어버렸대. 아빠도 신벌전이요. 이 집안은 신의 벌전으로 식구들이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도 공황장애 막 맞아. 여기저기 다 깨지고 지금. 근데 엄마가 병원을 가도 이게 낫지를 않아. 엄마네는 누가 무속인이 돼야지 이게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그냥 신의 벌전이 있는 거야. 차라리 손을 대지 말지. 그 벌로 인해서 식구들이 더 아프다. 신감을 신의 벌전 재워야 엄마네가 살 수 있어. 아 근데 아빠가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돈 다 까먹고 그치 투병하시면서 네 그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지금부터라도 나는 모르겠어 교회는 인간 몸은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만 엄마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자손 이름 석자는 이쪽에다 갖다 빌어야 되고 엄마 이름 석자도 이쪽 갖다 이렇게 빌어야 돼.
우리 엄마도 시댁에 시집을 가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원체 신가물도 있었고요. 또 내 남편네 집안의 신의 가물도 플러스 해지면서 엄마가 더 힘들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알고는 계시라는 뜻이야. 괜히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그 고민에 빠지지 말고 엄마가 이미 마음속으로 어른짐작으로 알았어. 근데 그냥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